너무 앞에서 때리는데 강하게만 치려고 해요. 저 네트 앞에서. 네트 앞에서는 강하게만 하면 절대로 섬세한 스트로크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꾸 때리려고 하지 말고 네. 좀 좋은 코스가 오게 자꾸 볼 처리를 해서 2구 3구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 네. 그래서 어디로 때리려고 그랬어요? 가운데. 어. 근데 각을 자꾸 좀 좁혀야 되는데. 네. 아니, 우리도 잘못이 있는 거야? 저희는 무슨 잘못이 있는 거야? 아, 잘못이야? 아, 잘못은 없지. 아, 제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괴로운 게 아니고 지금 뭐 시킬까 고민하고 있어요. 메뉴 고민.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나는 근데 아니, 이미 경기가 많이 중간에 기울었더라고. 근데 총 한 번에 확 기울었던데? 근데 이게 전반전에 우리가 이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위기도 괜찮고 뭔가 지든 이기든 뭔가 박빙을 끝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 무너졌어. 아니 아마 한 3-4등 차이 났을 때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막 푸시 실수인가 뭐 하나 했어요. 푸시 실수는 다 저예요. 아, 스윙 비민터 씨 스윙이 큰데요. 푸시 가 완전 이렇게 꽂히고 하나 있던데. 어? 어떻게 된 거 깜짝 놀랐어. 경기 초반이 좋았어요. 아. 네. 와이프가 추천해줘가지고 여기 여기 들어보시라고. 아, 무주름 맛있다. 아, 저희는 비상사태라서 왔습니다. 어, 대회. 네. 근데 네. 비상사태면은 이렇게 좋은 데가 아니라 포장마차 가가지고 혼나면서 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식장 스페셜 먹으면서 해야죠. 김민트님 배가 안 차가지고. 아니, 뭐, 아니 포장차 가격이나 여기 가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어, 여기서 우리가. 근데 제가 하면서 느꼈는데 그 영상에서 아 빅민턴 G가 약하다, 스매시 때리고 가만히 있다. 그리고 제가 유철이와 간격이 뭐 약간 뒤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와 이게 영상을 보면서 편집하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약간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뒤에서 너무 늦죠. 네. 너무 늦죠. 저희 와이프랑 저희 구독자님이 얘기했어요. 이동성 코치님 1편에서 해설할 때 저희 빅민턴 약간 측은지심으로 본다고 아. 그런 거 있잖아. 아, 댓글 썼던데. 솔직히 말해서 그 영상으로 볼 때랑 실제 빅민턴님이랑 딱 이거 딱 붙었을 때 달라요. 그때 그 느껴지는 묵직함이 되게 다르고. 맞아요. 어, 근데 그 영상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되게 좀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쉽게 판단한다는 거. 맞아. 네. 어, 진짜 이렇게 스매시 받아보고 스트로크 받아보면 컨셉 아니야. 어? 제가 왜 웃냐면 저도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붙어 봤으니까. 그치. 영상보다 훨씬 잘하시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렇게 해도 온 사람을 붙어 이겨야 설득력이 있는 거야. 이번에 이긴다는 사와 누구냐. 뒤졌다. 근데 스매시로 가운데 좀 많이 때려. 근데 진짜 형이 말하신 것처럼 그 1화 2화 둘 다 공통적으로 뭐 생각보다 잘한다 이 말이 나왔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빈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진심에서 그 사람들 한 말이거든 진짜. 아 그리고 그분들이 전국 내노라는 A조잖아. 다 전국 탑 A조 그 분류에 있는 분들이잖아. 사실 저한테는 법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민턴 트립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아 물론 뭐 재밌고 흥행은 이거 당연한 거고 잘 됐으면 좋겠고 첫째는 뭐냐면 우리 둘이 뭐 재밌게 쳐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첫째 맞아요. 두 번째는 우리 게스트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별명이 불리잖아 우리 닉네임. 어, 이분들이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어, 사실 저희가 좀 이거는 복사한 거긴 하지만 전창성의 좀비 트립이잖아요. 네. 그거 보고 솔직히 따라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턴 트립인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 참가자분들에 대한 매력이나 그 참가자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실력 그런 거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초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 말 하려고. 아 저도 네.
무슨 생각했냐면 네. 1화 때는 김포의 아들 네. 그 2화 때는 그 구령만 28년 근데 둘 다 되게 잘 이겼잖아요 네. 나중에 민턴트립 참가자들끼리 토너먼트를 붙이는 거야 어, 좋다 재밌겠다. 어, 그래서 누가 네. 우승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사람들이 또 투표 받아가지고 네. 왜냐면 지금 김포의 아들 주가 엄청 올라왔거든요 네. 아 이게 민턴 우리 주가 올랐어 아, 그거... 근데 전 구령만 28년님의 매력이 현장에서는 더 있잖아요. 저 반에 반도 안 담겼어요. 진짜 매력적이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를 이긴 팀에 한해서 또는 아니면 되게 좀 매력 있었던 팀 나중에 이게 모아서 이, 오 리그전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비상사태인데 이런 거 먹어야 또 저희가 또 1인 한, 1인 한 접시 아니에요? 어 맛있겠다. 네. 두 분은 이제 2패를 했는데 네.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어떻게 짜가지고 하실 생각이세요? 위축되지 않고 하실 수 있겠어요? 했을 때? 근데 전 오히려 오기 생기더라고요. 경기 두면서 계속 편집하면서 제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뭐 보니까.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다 친다 이러실 수 없는데 진짜 바보다 진짜 네. 근데 그날 진짜 표정 안 좋긴 했어 3패하고 안 좋았어 진짜 아 진짜 3패까지는 할 줄 몰랐고 어, 네. 마지막 경기는 진짜 좀 표정이 안 좋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표정 발등이 나 진행 못하겠더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못 추겠더라고 진짜 아마 3편에는 우리 진짜. 처음에 막 다리 찍고 막 우리 덤블링 안 했었고 시작할 때 그지 갈수록 3편 찍을 때는 약간 이제 이건까지 지면 안 되니까 약간 되게 진지한 마음이 확 들어갖고 끝나고 나서도 뭔가 뜸들이고 네. 마음의 준비 안 됐었나? 저는 근데 마음의 준비 안 했죠 처음에 할 때 어? 뭔가 이렇게 선수로서의 그 자각이 없었죠 아 지금 그때는 약간 그 뭔가 이 PD 느낌까지 같이 네. 있었잖아 네. 이 제작하고 네. 뭐하고 하면서 이제 선수로만 선수도 해야 되니까 좀 멀티를 했어야 돼서 조금 정신 없었던 것 같아. 너는 그런 느낌 했을 수도 있어. 이제 코치들이랑 하던 그 중압감이 아니라 좀 이제 동호인들이랑 한다는 그 중압감을 좀 덜 느꼈던 거야. 네가 살짝 방심했던 거야. 아 그리고 유철이가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빅민턴 형이 뒤에 있으면 내가 앞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치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열심히 뭔가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좀 비켜줄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비켜줘. 진짜.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형이 때리고 내가 좀 잡아줘야 좀 더 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떨 때는 네, 내가 스매시 네, 때리고 맞아. 얘가 잡아줘야 될 공인데 막 비켜서 내가 이게 들어갈 때가 있고 막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네. 약간 날 비켜줘서 뭔가 로테이션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았던 아, 상황이 네, 나는 네,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나는 좀 저도 따로 한번 레슨 받은 적 있는데 네. 조금 이렇게 바짝 붙어서 뒤에서 아, 계속 미들 볼이랑 네. 그 앞에 볼 계속 만들어주는. 네. 그 중간 볼이 중요한데 너무 뒤에 있는 거는 저 처음에 은퇴가 나와서 놀랐어요 선수들은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 동인문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중간 볼? 때리고 앞에 잡을 때 중간에 들어와 주는 이런 것들이 금고형 불균입니다 네. 할 때 진짜 그 격투기 해서 그 금고형 불균 진짜 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인트로요? 아 지금 보고 진짜 빵 터져가지고 와 편집을 너무 잘했다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저희. 두 분 덕에 사는 것 같아요. 두 분 덕에. 콘텐츠가 진짜. 두 분 덕에 산 것 같아요. 아, 진짜. 우리 첫 판을 제대로 마무리해 주셨죠. 맞아요. 주영이가 주역이었지. 아, 진짜 잘했어, 근데. 근데 어떻게 대본도 없이 슬슬 잘하세요? 네? 대본도 없이 잘해.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해설 봐주셔서 감사하고, 비상대책 회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변두리콕이 진작한 우승할 때 되게 감동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민턴트립에서 진짜 A조 잘하는 사람 나왔는데 이기면은 또 그건 그거대로 감동적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준정 할 때보다는 훨씬 마음 편하고 또 왜? 네. 혼나면서 하다가 안 혼나고 그런 거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대회 나가도 별로 안 힘든데 이 민턴트립에서 지니까 살짝 조금 불편하긴 해요 이게 뭔가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호인들한테 그렇죠. 웃음을 주고 그러려면은 많이 희생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해설을 하면서 게임 레슨이 되고 사실 게임 레슨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 매력도 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장한 것도 좀 보고. 성장 이제 그만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 실력은 성장해야지. 진짜 드림판에서 콘텐츠 소비하는 게 더 가장 재밌는 게 이런 경기 보는 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경기 말고 다른 거 재밌는 거 없을까요?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콘텐츠요? 경기 말고. 경기 말고 레슨, 뭐 있나? 레슨, 경기.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좀 기조, 초심 뭐 이런 경기들은 없잖아. 사람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재밌게 못 하나? 모르시겠지만 배드민턴 유튜버는 만 명 이상이 있고 그분들은 매일 영상을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구독자 10명, 100명, 200명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제일 탑 클래스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들의 초심자 경기는 인기가 좀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저희는 조금 유튜브에 좀 일찍 발을 들여놔서 저희 경기가 그나마 좀 봐주시긴 하는데 아 지금 유튜버 되기 힘들어. 배드민턴 유튜브는 제 생각에는 저희 코치님들은 괜찮은데 아, 코치들도 힘들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 옛날에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보다 동호인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배드민턴 지식에 대한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옛날에 그냥 주먹구구식을 가르치던 대로 지금 들어와서 가르치면은 댓글로 막 욕먹어요. 앞으로의 어떤 훈련 방법이나 이런 거 좀 얘기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잘해보자 하고 한마디씩 할까요? 형 그 상황 봤어요? 형 경기 보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야지. 아, 좀 맞아야 되나? 계속 얘기한 건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꾸 때리려고 하지 말고 좀 좋은 코스가 오게 자꾸 볼 처리를 해서 2구 3구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 그래서 어디로 때리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그래서 각을 자꾸 좀 좁혀야 되는데 자꾸 사람한테 때리는 게 더 많아. 결정적일 때 근데 뭐 수비를 이제 백쪽 너무 치우쳐 있다든가 해서 이쪽 라인으로 때려서 좋은 결과물을 얻기도 하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이제 특히 전위에서 우리 변두리님이 볼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운데로 좀 볼 처리 좀 많이 하면 후위에서 빅민턴님이 좀 부담감이 없을 텐데 사이드 빠져서 툭툭 해갖고 막 백사이드에서 막 대치기 당하고 이런 것들도 너무 많아. 나를 위해서 중간으로 해줘. 그래 이 편을 보니까 2편 영상에서 왼손잡이 나왔잖아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라 해가지고 우리 혼나가지고 거기서 왼손잡이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맞아요. 당한 것도 있고 그때 유승 코치님이랑 코치님 얘기한 게 중간으로 좀 공격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안 들렸어 머릿속에. 근데 영상 끝나고 나니까 그때 들리는 거야. 아, 그때는 중간 공격 진짜 자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SR 할 땐 몰랐는데 이제 영상을 다시 보니까 둘 다 너무 세게만 쳐. 그러니까 이렇게 약하게 툭 옆을 빼는 거는 세게 쳐서 하는 것보다 떨어뜨려 놓는 그런 것도 좋은데 둘 다 세게만 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지. 강약 조절을 좀 하면서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영상을 보니까 좀 보이더라. 거의 해설할 땐 저도 해설하느라 바쁘고 점수판 넘기느라 바빠가지고 봤는데 그것도 그래? 네 그죠 강약 조절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강약 조절 레슨을 그러니까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강약 조절 할 때 네. 그러니까 그게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윗상처럼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변두리님이 그 2화에서 중간에 영상 보면은 이게 막 랠리하다가 그 이 백사이드에서 네트 앞에서 이렇게 딱 붙여서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봤을 때 오! 맞아. 잘했다.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랠리의 어떤 볼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수객이 무뚝 나오니까 오! 내가 보면서 맞아. 그렇지 알지. 얘가 잘하는 게 중간중간 한 번씩 나와. 갑자기 랠리 한 번씩 오 이번 랠리 잘했다. 그때 이제 또 해설위원도 또 거기서 오! 딱 그 타임에. 근데 그게 되게 좀 빈도수가 많아. 아, 그걸 계획 해야 되는데 진짜 기회가 너무 많아. 아, 네. 너무 많아. 그리고 많이 띄워줬죠 저희가. 그죠. 쉽게 띄워주는 거.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 스트로크 좋으니까 수비할 때 1차 수비할 때 너무 불안정할 때는 이제 뭐 언덴으로 올리다가도 좀 포지션만 안정적으로 잡으면은 사이드컷에서 좀 전위로 돌아가고 그렇게 좀 과감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록 좋잖아. 네.
정확하게 임팩트 타이밍 들어가면은 그냥 사이드 코트하고 그냥 바로 전혀 그냥 밀고 들어가고 과감한 플레이 되는데 자꾸 이거 과감하게 일단 초밥 한번 먹고 받아 내는 플레이가 급격하게 한번 먹고 하시죠. 급격하게 줘야 네. 먹고 와야 돼요. 아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아, 저는 보면서 민턴 님이랑 변두리가 좀 갖췄으면 좋은 것들 생각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넘어오세요. 제가 한번 레슨을 했 원 포인트 레슨으로 보면서 아쉽더라고. 아, 이때 이런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서 한번 넘어오세요. 혹시 어떤 거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 일단 빅민턴 님은 너무 앞에서 때리는데 강하게만 치려고 해요. 저 네트 앞에서 네트 앞에서는 강하게만 하면은 절대로 섬세한 스트로크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복싱으로 따지면 스트레이트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잽을 치면서 가야 되는데 어, 잽 치는 그런 느낌? 근데 한 번에 막 끝내려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냥 눌러놓고 눌러놓으면 어차피 푸시가 유리하니까 좋은 찬스가 나는데 너무 강하게 치려고 막 유처리 같은 경우는 스매싱 빵이 좋은데 너무 빵밖에 없으니까 상대가 수비 포지션을 뒤로 쭉 빼면은 다 받을 수 있긴 해요. 근데 마지막 3학 때는 얘네가 빠르니까 쭉 뺀 다음에 스매싱 강한 거 받고 얘가 스매싱 받으니까 당황해서 드롭하는 거 들었다 빠르니까 와서 물리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스매싱 같은 자세에서 좀 다양한 변칙적인 그런 기술들 어, 네. 그런 걸 좀 갖추면은 3화는 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게임은 조심스럽게 그 예측을 오면 한번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게 장착 해가지고 4화 때는 좀 승리를 좀 마무리 해야죠. 네. 코치님은 어떤 거 저희 보강 한번 해주실 건가요? 저요? 아까 말한 거 오늘 강약 조절. 강약 조절. 어. 그다음에 저랑 유철이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네, 그렇죠. 앞발 그렇죠. 끼우지 않고 앞에 주고 계속 강약 조절하고 그다음에 수비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공격 전환하기. 아. 대충 그냥 과감한 게 필요하다니까. 네. 1차 수비에서 다 깔아놓고서 너무 안 들어가.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공격할 때 공격이 좀 루즈해지는 볼 있잖아요. 공격이 막 푸시는데 좀 약하지거나 그런 여유가 있을 때 둘 다 강하게 맞추거든요. 그런 거는 딱 약하게 반대로 빼면 그게 오히려 바뀌는데 계속 드라이브로 맞추는 것도 좀 보면서 아 이게 선수랑 동호인의 차이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우리 경기 보면은 막 놓고 이런 거 갖고 그냥 둥 계속 주는 다 때려. 진짜 많이 때리는 거. 네트 앞에서 근데 때릴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일단 직감적으로 탁 때릴 때 있잖아요. 세게 때릴 때가 끝낸다 이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상대방 가슴 쪽으로 탁 밀어버린다든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상대방 가슴 쪽으로 민다고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상대방 가슴 쪽으로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버리겠다 이런 생각. 아니 그런 생각까지 안 해본 거 서비스 리턴 할 때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 서비스 리턴 할 때 그렇죠. 네. 그게 랠리 중에 나와요. 아 제가 원하는 게 이런 아 그래요? 한번 해? 저는 옛날에 한번 알려줬어요. 내가. 애매한 코스로 하고 올레그레스도 했었고 하니까 네. 많이 배웠었어 그걸 많이. 아 푸시할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도. 그러니까 뭐냐면 애매한 것을 때 이게 안 걷고 그냥 몸 쪽으로 쭉 밀고 넣고 가는 거죠. 네, 그럼 제가 항상 얘한테 했던 말이 그런 거죠. 근데 이 방향 조절을 하더라고요. 네. 방향. 높이 말고 제가 막 높이 얘기하는 거고 수비할 때 막 상대가 이렇게 돼 있어. 아니 그 왼손잡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쪽으로 푸시를 때려버리긴 하더라고. 그 방향은 이렇게 막 조절하더라고. 맞아요, 저 방향. 그런 시야는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높이에 대한 어떤 각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절하면. 아 각도까지. 제가 형을 게임 쳐봤잖아요. 형 이제 툭툭만 쳐도 엄청 압박이 엄청 세요. 아 그래요? 워낙 그립법 이런 게 너무 잘 배워놔가지고. 이쌤 되게 좋아해. 아니 진짜 이 이거는 진짜 요즘 제일 셀 것 같은데. 맞아. 진짜 금방 좋아. 진짜 쎄. 아 알겠습니다. 도쿠게 네. 차. 저는 이제 준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통 전이만 보거든요. 그지 그. 동욱이나 박무현 그리고 또 7월 7일에도 차정근 선수라고 지금 빅터 지금 하고 있는 친구인데 걔도 완전 뒤만 해. 그럼 이제 제가 앞회를 지금 한 6개월 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형이랑 이제 내가 뒤를 좀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내가 뒤에도 플레이를 했지? 변두리 정체성을 잃어서 옛날에는 솔직히 대충 쳐놓고 들어가면은 되면서 돌았거든요. 아, 번트, 근데 이제는 번트. 내가 컨트롤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네, 그게 아주 좀 혼란이 왔어. 근데 이건, 오히려 공부가 네. 많이 되겠다. 네, 그래서 저도 아 뒤에서도 지금 A조에서는 무조건 놀리는 게 없잖아요. 상황을 보고 앞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 완전히 완벽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좀 안전한 플레이를 좀 해야겠다. 네. 이거 얘기 들으니까 내가 옛날에 너한테 무조건 대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 네. 내가 무조건 대고 들어가, 펀트 대지 말라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1, 2화, 1화 특히가 끝나고 나서 네. 좀 빅민턴 좀 실력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 솔직히 그 댓글 보면서 그것만큼은 좀 마음이 살짝 긁혔다 이런 댓글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없어, 없어, 없어. 저는 긁힌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철이가 댓글 안 지웠네. 근데 아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좋아요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 맞아요. 저를 아 이렇게까지 생각 실력이 조금 어떻게 보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크게 타격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유튜브에는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의 영상만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40대 A조입니다. 근데 40대 A조지만 사실 A조에서도 병아리인 건 맞아요. 예, 저 그거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지는 절대 병아리가 될 수가 없는데 예? 큰 거는 병아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공부를 맞춰야죠. 그래서 사실 뭐 마음 아프진 않은데 이게 제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괜찮은데 변들이 유튜브 올라왔는데 변들이 거기에 맞아, 그 댓글에 이렇게 좋은 글이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게 조금 신경을 쓰이더라고요. 나에 떠나서 아, 얘 채널에 좀 안 좋은 글이 올라오면 아. 제 채널은 괜찮아요. 제가 잠깐 신청하세요. 댓글 좀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아 댓글 적어볼 필요 없어요. 제가 댓글 적었거든요. 빅민턴님이 40대에다가 이거 2kg 넘어가는 거 감안해야 된다고 모래주머니 적어 뛰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 단일이라도 3대 편의 약간의 실력 논쟁이나 조금 이제 조금 괜찮은 건 괜찮은데 약간 네. 이제 이 사람 비하하거나 그런 건 무조건 자르고 무조건 차단시켜버려야 돼. 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좀 네. 우리 실력 다 뻔히 알잖아. 그냥 재밌어요. 네. 세 번 연속 진 건 좀 타격이 있긴 해. 왜냐면 시청자들 입장에서 조금 아, 세 번이나 줘 약간 이러실까 봐. 근데 근데 저도 거기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 하면서 아, 좀 진짜 이거는 이겨야 되는데 막 그냥 드는데 아 솔직히 흥행을 위해서 진짜 얘네들이 라켓을 주냐 안 주냐 사실 그거 보여드리려고 진짜. 처음 1편 2편은 저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진짜 센 팀을 넣은 건 맞아요. 참가자들 중에 이 사람 센데 센 팀, 넣은 거 맞는데 세 번째 팀까지 질 줄은 몰랐어요. 차차차차 요즘에 저 레슨 30분씩 가가지고 동생이랑 둘이 컨트롤 연습해.